어디까지 했었냐 하면은 하다시 앞에 투 붙은 거부터 하면 되죠. 맞죠? 네. 예.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 나다가 영어로 뭐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다 라는 표현 영어로 뭐다? 이게 투게더 멀리야?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는 경우래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다. 그럼 일찍은 영어로 뭐예요? 일찍이 뭐? 그럼 일어나다는 영어로 뭐예요? 일찍 영어로 뭔지 몰라요? Early 아니야? Early? 응? 일찍이 영어로 뭐다? Early 일어나다. Get up. 그래서 일찍 일어나다. Early get up. Early get up 순서대로 가면 돼요? 영어 써, 한글 순서하고 영어 순서하고 똑같은가요? 여태까지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어때요? 오케이, 일찍 일어나다도 끄덕이기 표시해 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잘릴 건데요. 왜 이렇게 잘리냐? 헤이. 끊어읽기는 누가 뭐뭐 한다, 하다라는 의미의 덩어리도 찾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고, 얘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리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말 순서는 얼리고 get up인데 영어로도 얼리 get up 하면 돼요? To get up early. To get up early예요. 자, 재호야, 여기 제목을 내가 아까 전에 다시 읽어보라 그랬는데 왜 제목을 다시 읽어보라 했을까? 제목에 뭐라고 써있는데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경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한대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일찍 일어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래, 무슨 투 get up early야 이 친구야.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 I early get up이야? I get up early야? 그래야지 I get up early 해야지 I get up 해야지 뭐가 만들어져? 누가다가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early를 붙이겠지 이 친구야. 어? 이거 처음 봅니까? 혹시? 아닌 것 같죠, 그쵸?